자, 이 수원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한 분이 너무나 지금 이 아름다워요. 그 과정을 한번 잠깐 이야기 가시면서 이야기해 보시죠. 아, 저는 이제 불면증에 우울증, 그리고 공황장애, 자율신경 실조증. 오호.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정신과만 다녔어요. 정신과만 다니고, 근데 이제 어느 지인이 맨발벗기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8개월, 9개월 정도 됐거든요. 근데 평생 저도 살이 안 쪘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에야 음식 맛을 느끼는 거예요. 예전에는 배가 고파야만 먹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맛있어서 먹어요. 그래서 이제 몸무게도 많이 늘었고 몸무게가 몇 킬로나 늦었어요? 2kg 늘었어요. 2킬로 워낙 늦으시고. 살이 안 쪘어요. 근데 주변에서 보고 정말 좋아졌다, 뭐 해졌다,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신이 나서 막 삶에 이렇게 업이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유방이 얼굴도 그냥 네, 막 이제 완전히 그런 얘기를 이저저 행복에 막 꽃피는 것 같아 지금. 회장님, 저는 그냥 눈만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동 정말 극단적인 그 생각까지 하고 살고 싶은 그 저기는 없었어요. 그게 몇 개인적으로는 년이나 언제부터 그랬어요? 제가 이런 게온게 3년 정도 돼요. 3년 정도. 네, 그때 지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가지고 그랬었는 모양이다. 저는 이제 한 사회적으로도 이제 영업을 좀 크게 했는데 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잘안 됐잖아요. 근데 저 또한 그랬었어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허투루진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사업상의 실패나 또뭐 이렇게 된 건가요? 실패는 아닌데 그냥 좀 줄어들고 접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, 어려 사업상이 하여튼 어려워진 거네. 그렇죠.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막 생겼구나. 그거에서 좀 불면증에 모든 게다 왔는데 그냥 눈만 뜨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사셨고, 그 다음에 지금 맨발하신 지가 8개월, 9개월. 8개월,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? 3시간요. 하루에 3시간, 어디서 주로 하셨어요? 팔달산에서 하고 있어요. 팔달산에서.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3시간 하신 거네? 그 어느 땐 저녁에도 막 그 저녁에도 나와서 운동장 하시고. 돌고 막 그래요. 시간만 있으면. 그래서 이제 회장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정말 그 맨발벗기 그 사례들 있잖아요. 그것들을 많이 보고 막 힘내고 또 하다가 좀 저기 하면은 하기 싫고 하면 또 그거 보고 다시 생각 다듬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아이고, 이 지금 우리 아마 이렇게 저 우울증 막그저 신경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돼서 정신과로 해가지고 수면제가 끊이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거 하고 제가 수면제를 다 끊었어요. 끊고 지금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. 없어요, 오케이. 아무것도. 자, 그러니까 결국 맨발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, 신경증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된다는 걸 지금 웅변해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놀라서 저로 인해서 맨발벗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너무나 이제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생기 있고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도 아우 쟤 맨발벗기 해서 저렇게 좋아졌어 하고 선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. 아이고, 이 얼굴을 좀 담아보고 싶은데, 이거 그 개인의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여튼 너무 듣고, 감사드립니다. 정말 저는 너무 옆에서 이 감사드립니다. 얼굴이 너무나 깨끗하고, 지금 연세가 어떻게 감사합니다. 되세요? 62이에요. 62이고, 근데 뭐 지금, 40대 정도밖에 안 보일 정말 정도로 그렇게 안 보여, 제 나이에. 건강하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지금 다 해소된 거잖아요. 다 해소되고, 이제는 옛날에는 눈만 뜨고 그냥 살았는데,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, 활기차게, 마치 바닷속에 그냥 펄떡펄떡한 날생선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재미가 있어요.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모든 국민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무조건 걸으시라. 저는 병원에 갔느니 산이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. 와요. 정말 그리고 병원 약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. 지금은 소화제도 안 먹어요. 그래서 오케이.
오늘 회장님이 오신대기에 그냥 다 모든 거 제치고 이렇게 뵈러 왔어요.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 그래요.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. 하여튼 전국에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큰 한자 힘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모두 맨발로 걸어서 건강한 삶을 건강한 세상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십시다. 네, 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네네. 네.